안녕하십니까? 한국어 학부장 교수 진정란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이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제대로 가르칠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부는 이러한 시대에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할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200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학부의 교육과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 등 다섯 영역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으로서 한국어의 기본 지식을 튼튼히 하도록 한국어 영역에 매우 충분한 수의 교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 교과목은 한국어의 이론과 한국어 교육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어 교육계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어 학부는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양성이라는 학부의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대학과는 달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이주민 한국어 교육론 등의 교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과목을 수강하심으로써 언어 교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학습자 변인을 잘 이해하고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해당 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떠한 점을 어려워하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다르게 교육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학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 실습 프로그램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기 중에는 국내에서 한국 외대의 한국어 문화 교육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을 진행합니다. 특히 교과목 담당 교수와 한국어 문화 교육원 교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평가를 받아서 교사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현지의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현지의 학습자와 교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이 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한국학부에서는 토요일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며 학업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기 중에 토요일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명사 초청 강의나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의 보충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 의욕을 높이는 한편 동료 학습자들과 만나 교류하고 다시 학업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가온누리, 너울가지 등 학생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학부는 여러분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같이 걸어가는 든든한 친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학부와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끄는 유능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